안녕하세요, 저도 MD 내공입니다. MD 세빈입니다. 2022년도 어느새 다 끝났네요. 저희 나이 먹을 때 된 건가요? 아, 네.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영상 찍기도 전에 우울해지는데. 저희가 예전에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 중에 인상 깊었던 제품 탑3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하반기가 됐으니까 하반기에도 똑같이 진행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어차피 2022년도 끝났기에 또 이제 하반기에 출시된 제품들 모아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와 동일하게 저희 MD셉 그리고 MD내공 그다음에 MD스피님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이서 3개씩 선택해서 9개의 제품 선별해봤는데 아까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MD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픽, 아마도 저를 아는 분들은 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메제오디오의 라이펜타 코리안 에디션입니다. 굉장히 사심 가득한 그 픽이군요. 네. 라이펜타 자체가 좋은 이어폰인데 이 코리안 에디션으로 특별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라이펜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훌륭하고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소리도 좋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런 이어폰인데요. 이 코리안 에디션은 빨강색으로 칠해가지고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코팅된 느낌 때문에 이 라이펜타의 칠까짐 이 부분이 약점으로 지목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정판답게 넘버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코리안 에디션을 저의 1픽으로 뽑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왕 라이펜타를 구매 물망에 올리신 분들은 한정판 모델이 뭐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라이펜타 교로서 아주 강추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두 번째 제품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제품은 메제오디오의 109%입니다. 또 메제군요? 네. 강렬한 의심이 드는데? 사실 이 메제 컨셉질 좀 하려고 뽑은 거고요. 진짜요? 컨셉질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109% 정도면은 하반기에 탑 제품 중 하나로 꼽아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109%는 디자인의 진심인 메제가 이번에도 보여줬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구급 클래식이란 제품이 있는데 구급 클래식 제품이 이미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109%는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소리도 99 클래식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99 클래식이 나온 지가 네.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지금도 뭐 훌륭하죠. 최근에 이제 뭐 5-6년 동안 엄청난 많은 발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매제에서. 그래서 109%를 냈고 99 클래식에서 많은 것을 계승해오고 또 많은 점이 달라졌는데 확실하게 매제가 헤드폰 잘 만드는 브랜드로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9%가 의미가 있는 게요. 이전에는 99 클래식 그리고 그 위에 헤드폰이라고 하면은 뭐 엠피리언, 엘리트 네, 가격이 막 몇 배씩 뛰는 그런 느낌. 10배죠? 10배. 10배가 뜁니다 한 번에. 네. 근데 109%가 딱 중간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네. 이상적인 모양의 라인업을. 네. 정확히 중간보다는 또 내려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근차근 라인업을 갖추는 모습에서 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델 설명해 주시죠. 세 번째는 캐프의 뮤7입니다. 제가 뮤7을 선택한 이유는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 저는 디자인 원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디자인으로 쟁쟁한 헤드폰들 많잖아요. B&O도 있고 요즘에는 BMW 제품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뮤7이 가장 좋다는 느낌이고요. 라인 같은 그런 부분을 보면은 곡선의 미를 살린 그런 느낌인데 뭔가 헤드폰을 보기보다는 예술품을 보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뮤7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봐도 일반적으로는 소리를 이렇게 직접 쏴주는 그런 느낌인데 뮤7은 이 공간을 이어패드 내부의 공간을 잘 살려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현장감이 좀 더 느껴지기도 하고 생동감이 좀 더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뭐 디자인 면에서도 마음에 들고 소리에서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성을 딱 빼고 봤을 때 디자인과 사운드만 놓고 보면은 B&O, BMW급과 경쟁할 수도 있지 않나 조금 사심을 더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끝나셨습니까? 네. 그럼 빨리 자리를 비워주세요. 제가 비우면은 스핑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아, 오셨군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순간이동했습니다. 아, 네. 네. 바로 시작하시죠. 거두절미하고. 네. 네. 쌤님이 아주 멋진 제품 세 가지 소개했는데요. 네. 제가 첫 번째로 픽한 제품은 이펙트 오디오 시그니처 시리즈 3종입니다. RSS, 카드모스, 그리고 에로스S인데요. 각 제품의 가격이 이제 20-30만 원대,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에로스도 50만 원 언더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붉어진 케이블, 더욱 높아진 퍼포먼스, 이런 것이 모두 잘 어울려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바로 이전에 있던 케이블이 보그 시리즈라는 케이블이었는데 되게 가볍고 되게 찰랑찰랑거리고 진짜 없는 듯한 그런 외관과 사운드를 들려줬었는데 이번에 되게 극적으로 두꺼워지고 되게 그 스플리터도 훨씬 있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리스너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호응을 던져줬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금액대는 엔트리급에서 미들급에 못 미치는 금액을 갖고 있는데 풍기는 느낌이 약간 플래그십을 막 자꾸 넘보려고 하는 그런 특이한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엔트리급 케이블에서만 느꼈을 그 한계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그런 거를 과감하게 좀 탈피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모델은 바우어스 앤 윌킨스의 블루투스 헤드폰 PX7S2입니다. 이 모델과 함께 이제 PX8 이렇게 두 모델이 있는데 제가 PX8보다는 이제 7S2를 뽑은 이유는 이 제품이 여러분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소니, 제나이저, 보스, 뭐 슈어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한 50만원 언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데일리적인 성격이 강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약간 사운드의 심지가 그렇게 굵지는 못한 약간 약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저희가 음돌이니까 음질 좋은 좀 제품 좀 써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경계선에 있는 제품들이 뭐 물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음질이 확연히 빼어나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제품들이었거든요. 이번에 BMW의 그 PX7S2가 자신 있게 이거는 정말 음질도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50만 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디자인 모양새 그리고 소재 보통 50만 언더는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제품 이제 금속도 사용됐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겨주고 그래서 좋은 모양새 좋은 사운드 퀄리티 가격적인 포지션도 이제 60만 원대인데 이게 비싸다면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너무 비싼 건 또 100만 원까지 찍거든요. 그리고 저렴한 건 이제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이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기 위한 딱 좋은 제품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할 모델은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QC 이어버드 2입니다. 이전에 QC 이어버드 1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슈어의 에오닉 3라는 이제 제품이랑 되게 디자인 비슷하고 이제 소니의 WF-1000XM Mark III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방패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경호원들이 쓰는 이제 코드리스 같은 느낌 그런 디자인이라서 실제로 소리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설득시키지 못했던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었었는데 이번에 되게 디자인을 많이 가다듬어 가지고 여전히 2도 그렇게 뭐 예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약간은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모던하고 좀 노멀한 게 아닌가 알 정도로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착용감도 이어 윙이 없어지고 이어 핀으로 바뀌면서 착용감도 좀 더 좋아지고 사운드도 더 가다듬어지고 무엇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킹왕짱입니다. 킹왕짱입니까? 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온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중에 가장 소음 차단 능력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놓게 나면은 소니랑 보스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애플이라는 굴러온 사과가 보스를 밀어냈어요. 사실 노켄 성능이 보스가 딸린 게 아닌데 디자인이 밀려가지고 이게 그냥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번에 보스가 이걸 좀 다시 가다듬고 와가지고 다시 두 제품을 좀 밀어내고 완전 킹의 자리에 오르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QC 이어버드 2라는 제품으로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디자인 뭐 착용감 이런 걸 모두 잘 갖춰서 나온 아주 웰메이드 코드리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의 극찬이 있죠. 내돈내산. 저도 이제 듣고 사고 내공님도 듣고 샀잖아요. 네, 이게 아마 최고의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고 제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거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을. 내공님의 픽3 중에 제가 알기로도 큐시 여버드2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블루투스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낼름 바로 구매한 것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어마어마한 노켄 성능 때문입니다. 노켄은 음질에 독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물론 그런데요. 이게 그게 그거를 초월할 만한 거를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그게 별로 이제 소리가 나중이 되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버스 속에서 정말 나 혼자 남겨진 그런 느낌을 주는 첫 번째였어요. 너무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느낌도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요거에 반해가지고 바로 다른 거 그냥 뭐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듣고 바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이었는데 뭐 소리도 착용감도 다 디자인도 저는 다 마음에 들긴 했는데 구매한 거의 99%는 노켄 때문입니다. 네. 노켄 덕분입니다. 강한 비중이군. 진짜 높은 비중. 예, 네, 진짜 높은 비중입니다. 노켄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스는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헤드폰도 QC35랑 QC45 두 모델을 쓸 정도로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보스 제품들에서 저음이 많이 빠졌어요. 원래 이제 보스 하면 저음이었거든요. 되게 풍성하고 좀 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저음이 좀 베이스가 됐었는데 이게 NC700하고 QC45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네. 저음보다는 중고음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저는 이제 보스 팬으로서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퓨시 이어버드2에서는 다시 저음이 부활했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뜻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보스 하면은 가장 베스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노켓 말고도 착용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QC45 모델을 얘기할 때마다 우주 최강이다, 착용감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QC 이어버드도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 착용감이 짱입니다. 그래서 이어폰 중에서 착용감 짱도 먹고 그다음에 헤드폰에서 착용감 짱도 먹고 대단한 브랜드다. 보스에 대한 애정이 한 끝발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시브가의 오리오리라는 헤드폰입니다. 뭐 비교적 최근 나온 헤드폰이네요. 보통 저희가 클래식 장르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지갑에 돈은 좀 충분하게 챙겨 오셨을까요? 이렇게 막 그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네. 아, 네. 그 장르들을 소화하려면 좀 예산이 좀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그러니까 클래식 장르가 굉장히 많은 그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 레인지랑 뭐 해상력, 공간 연출력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요구해요. 클래식을 좀 들어줄만하게 들으려면은 금액을 너무 일단 기본 금액이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입문기로는 그거 하면은 아마 만족 못 하실 건데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어폰에서 AUNI 제스퍼라는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그 모델이 되게 특이한 게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클래식을 잘 소화하는, 제가 얘기하는 클래식은 소편성이 아니고 대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편성 클래식을 좀 되게 들어줄만하게 소화하는 이어폰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출시됐을 때 제가 되게 좀 오바를 했죠. 금액은 40만원대인데 야 이거 진짜 200만원대다 어마어마한 제품이다 라고 이제 좀 호들갑을 좀 떨었던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하진 않고 있어요. 좀 오바를 하긴 했지만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클래식 듣기에 좋은 이어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드폰에서도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시브가의 오리오리라는 제품이고요. 시브가라는 브랜드가 별로 인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듣보잡 브랜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브랜드가 물론 역사도 짧고 그냥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이 브랜드가 내놓은 제품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좀 감탄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브랜드 자체가 뭐 유행에 편승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오로지 우직하게 자기 마이웨이예요. 저는 그라도라는 브랜드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브가의 오리올 모델이 30만원대인데 그 금액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래식 장르에 있어서는 굉장한 성능을 뽐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 장르에 한해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브가라는 브랜드도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브랜드다 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모델 세 번째는 야마하의 코드리스 이어폰 TW-E7B, E7B입니다. 코드리스 이어폰을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라고 했을 때 코드리스 이어폰의 시작은 저는 이제 핸즈프리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운전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꽂으면은 그냥 두 손을 완전히 프리로 놓을 수 있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즈프리라는 거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핸즈프리의 약간 변형편이라고 생각해요. 코드리스 이어폰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있어서 코드리스 이어폰은 음악을 듣기 위한 도구거든요. 유선 이어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음악,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드리스 이어폰을 왜 사니? 라고 했을 때는 좋은 소리를 음악 듣기 위해서 사는데요 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거에 가장 부합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다른 요소들보다 그냥 소리가 끝내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드리스 이어폰의 끝판왕 같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유선이 부럽지 않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리에 진심인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소리에 진심이지만 유선은 불편해서 못 쓰겠어 이런 분들한테 가장 권장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야마하가 패기롭게 사이트에 표기하고 있는 거 야마하만큼 사운드를 잘 아는 기업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야마하를 원래부터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이번 거는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게 야마하도 끝판왕을 할 수 있겠군 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쌤님과 스핑 그리고 내국님까지 해가지고 모두 세 모델씩 꼽아봤고 아홉 모델들이 이렇게 탁 됐네요.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이어폰들이 많이 핫해가지고 저희 픽에도 이제 빠짐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 2023년 이제 또 어떤 시장 판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제품을 픽할지 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2023년에 또 재밌는 기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하반기 MD별로 인상 깊었던 음향 기기 세 가지씩 뽑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2023년에도 상반기에 세 가지씩 한번 뽑아봐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